미국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전 세계 반도체 업체에 민감한 영업기밀을 제출하라고 으름장을 놓은 가운데 데드라인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9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게 제조, 재고, 주문, 판매, 고객사 관련 정보를 내달 8일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 백악관 회의가 끝났을 때만 해도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의 반도체 재고를 파악하기 위해 요청했다는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날 백악관이 기업에 요구한 내용이 미국 상무부 관보를 통해 공개되자 반도체 업체들의 근심은 깊어졌습니다. 주요 고객사와 고객사별 매출 비중, 반도체 기술 단계 같은 사실상 기밀까지 제출하라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업체에 얼마의 가격에 제품을 팔고 수량은 어느 정도고 향후 증설 계획 같은 정보가 노출되면 판매와 영업 전략이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고객사와의 법적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공급한 반도체가 무엇인지 유출되면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에 경쟁사의 성능이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이 겉으로는 반도체 수급 조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강조하지만 속내는 중국 견제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라는 말로 반도체 패권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첨단 기술에서 우위를 장악한 국가가 경제 패권과 군사 패권을 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미래의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슈퍼컴퓨터는 민간과 군이 모두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누가 더 고성능 칩을 쓰느냐에 따라 스텔스 전투기나 ICBM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문제는 어느 국가도 반도체를 홀로 만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는 글로벌 분업 구조가 가장 복잡한 제품인데요. 설계부터 원재료, 설비, 제조, 패키징까지 칩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넘는 국경만 수십 개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동맹론을 내세우면서 분업 구조의 판을 바꾸겠다고 나선 결과가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파운드리 대만의 TSMC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출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TSM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게 데이터 제출을 요청하는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SMC가 미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회사는 고객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과 주주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고심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등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 상무부의 요청에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만이 반도체 관련 정보를 미국 상무부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미국이 무리수를 동원할 만큼 반도체는 경제, 안보, 국력의 핵심 자산인데요. 한국 기업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